첫 번째 소식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혼밥 특공대 근황. 뭐야 움짤. 짤방을 너무 이런 거를 골랐네. 여자끼리 키스하는 거야? 난 여자끼리 키스하는 거건 남자끼리 하는 거건 더러워 죽겠어. 난 동성끼리 키스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막, 난 솔직히 브로크 백마운틴 그 영화를 보면서도 그 장면 나오면 뭔가 안절부절하게 되는 그런 느낌? 뭔가 나만 민망한가? 동성끼리 키스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예. 이거 동성애 혐오 발언은 아니잖아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맛있는 녀석들 혼밥 특공대. 요즘 코미디 TV에서 방영하고 있는 맛있는 녀석들이라는 먹방 예능 프로그램, 재밌게 저도 잘 보고 있는데, 어떤 미션을 하고 있었나 봐요. 혼밥녀의 정체. 그래가지고 20경가 밥 먹고 싶어요. 최애가 뭔 줄 알아? 최애는요 형님, 최고 애정하는 사람을 최애라 그래요. 뭐야, 그럼 나를 최고로 애정한다는 거야? 그런 거죠. 그래? 신청자의 사연. 그날 저의 드레스코드는 올블랙으로 하겠습니다. 유민상 씨 만날 때 올블랙으로 입고 나갈게요. 신발도 올블랙, 가방도 블랙. 기분이 좋아진 유민상 씨. 20기형. 소개팅을 하는 것 같은 기분. 설레시세요? 정말 설레지. 선글라스까지 쓰면 진정한 빨간 돼지. 올블랙 한 명 추가. 블랙 상의, 블랙 아이, 블랙 가방, 블랙 신발. 신청자 주인공인가봐요. 유민상 씨를 정말 좋아하는 여성 팬인 것 같습니다. 꼬마 팬이 가게 앞에서, 여기 뭐하러 왔죠? 뭐야, 나 여기 오면 안 돼? 내가 여기 뭐하러 왔겠어? 아니야, 저기 저 나 밥 먹으러 왔어. 3대 천왕하는 아저씨랑 똑같이 생겼어요. 아, 그래, 뭐 개나 나나 뭐 뚱뚱하면 다 그렇게 보이는 거지. 아, 좋아서 그 정말 좋아하나 봐요. 어머,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진짜 소개팅하는 느낌으로. 아, 저는 정말 20기형 개그를 정말 좋아합니다. 20기 뜻이 뭔지는 아세요? 개그 기수 20기잖아요. 훨씬 실제로 보니까 날씬하신데요? 이야, 여자가 이런 눈빛을 보내면 싫어할 남자가 어디 있겠어요. 예. 유민상, 실제로 보면 날씬한 남자. 어우, 저를 보이고 신기하니까 제가 더 어색한데. 진짜 팬이에요. 분위기가 굉장히 무르익어 가는데, 없겠지만 예의상, 저기 남자친구 있으세요? 남자친구요? 없잖아요. 어서 대답해요. 네. 남자친구가 있어요? 나 이 기분 뭔가 알 것 같아. 전화데이트에서 막 이렇게 알았지만은, 뭔가 알 것 같아. 제가 남자친구 있다 그러면 안 오실 것 같아가지고. 남자친구한테 혹시 모르니까 대기를 해라. 남자친구가 지금 혹시 근처에 있나요? 네, 근처에 있어요. 그럼 혼밥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오라고 하죠. 대충 합시다 이제. 역시 방송 모습 그대로. 아, 불쌍해. 아니, 지금 여기 커플 사귀다니 드신다고 해가지고 안 되길 바라고 있었던 거 아니야, 오히려? 저
때 기분 더럽지 키윽키윽 별것도 아닌데 세상 살짝 무너지는 느낌 우회. 둘이 데이트하는 토요일 날 날 불러놓고 지금 뭐 하는 건지. 두 분은 곧 결혼할 것 같은 느낌인데? 뭔가 아우라가 그래. 혹시 그러면 저희가 결혼하면 와주실 수 있어요? 뭐라고요? 둘이 결혼하는데 와달라고요? 결혼식장 피바다 되는 거 보고 싶어? 좋습니다. 두 분이 1년 안에 결혼하면 제가 가겠습니다. 1년이요? 2년이면 생각해볼 만한데 1년은. 좋아, 그럼 2년 줄게요. 방송 나가고 SNS 닫아놓으세요. 조심해. 내 팬들이 공격할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시킨 음식들이 나와서 같이 맛있게 점심을 먹는 모습입니다. 또 먹을 거 앞에서는 또 산없이 부드러워져요. 우리 돼지들이 또 그래요. 예, 사실 여러분들 진짜 정말 돼지들은 그래요. 존나 빡쳐있어. 아 씨발 기분 안 좋고 막 우울하고 그런데 맛있는 음식도 입에 들어가잖아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기분이 되게 해맑아져요. 네, 이 돼지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먹는 게 또 하나의 행복이다 보니까, 크나큰 행복이다 보니까. 신청자의 사연. 특히 20기형 유민상 오빠의 무진장 팬이랍니다. 유민상 오빠의 코끼리 쇼 꼭 보고 싶어요. 이게 뭐야, 커플 앞에서. 불쌍해. 아, 다시는 여기 오지 말아야지. 장어가 있네요. 또 쓸데없이. 장어는 스태미나 음식이니까 당신이 먹어, 당신이. 장어 초밥 한 점을 남자친구분에게. 장어 드세요, 장어. 난 연어나 먹어야지. 혼밥하는 외로운 여친에게 힘이 되어주는 남자친구가 되길 바래요. 아, 뒷모습 봐. 쓸쓸하네. 아, 왜 이렇게 공감 가지? 내가 뚱뚱해지고 나서 좀 여자 팬들이 많이 떠나서 그런 건가? 공감이 가네. 이렇게 또 기분이 또 우울해지고 씁쓸해지네요. 아까 여친구하기 방송도 했었는데 이럴 때는 말이죠, 우리 코코넷네가 선물해준 일본 까라멜 하나 먹으면 또 기분 좋아지겠죠. 예. 겁나게 커요, 까라멜이. 보세요, 무진장 크죠? 보통 까라멜은 조그매갖고 감질 나는데 이건 씹으면 씹을수록 육즙이, 까라멜 육즙이 꼬꼬까까. 코조형 조심해, 입으로 질라. 아, 달달하니 좋네. 아, 까라멜 육즙바. 야, 육즙이 기가 막히네. 세상 행복하네. 시브랄. 인생 뭐 있어? 그냥 먹고 뒤지는 거지 뭐. 맛 좋아.